경영 전략, 사업 전략, 마케팅 전략 등 우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전략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씁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전략이 중요하다는 사실만큼은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연구 개발 사업 역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략계획서 수립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이봉락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업계획서, 또 영업계획서 이런 용어는 익숙한데요. 전략계획서는 잘 쓰이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전략계획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사업평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핵심 설계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처음 도입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적용되었던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목표 지표 체계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네,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체계가 변경됐다는 말씀이신데 이 전략계획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있을까요? 기존 성과목표 지표 체계에서는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연구개발 사업 목표 자체가 달성되었는지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가 창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획 의도, 수행 내용, 성과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해당 사업이 달성하려는 목표와 계획 자체의 적절성을 점검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개별 부처가 사업에 대한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로부터 점검을 받겠군요. 네, 맞습니다. 혁신본부로부터 점검을 받은 최종 전략계획서는 이후 연구개발 사업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전략계획서 도입에 따른 제도 개편 내용을 보면요, 점검 대상과 점검 주기, 또 점검 절차 등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점검 대상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이전 성과 목표 지표 점검 대상과 동일합니다. 즉, 신규 R&D 사업, 기존 추진되는 사업 중 중대 변화가 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략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점검 주기 측면에서는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4년 주기 또는 필요시 점검받았으나 전략계획서 도입부터는 당초 설정된 내용이 기술, 환경 변화로 수정이 필요하다면 재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 절차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국가연구개발 사업 소관부처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 점검과 과기부 혁신본부가 개별 부처의 자체 점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상위 점검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전략계획서 도입으로 혁신본부 주관의 1단계 점검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즉, 소관부처의 자체 점검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점검 시점은 연 1회로 사업이 착수된 당해년도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네, 그렇군요. 간소화된 측면이 있군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요. 이 전략계획서의 설정 절차에 관한 것인데요. 이 질문이 이번 인터뷰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전략계획서라는 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전략계획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 단계별 성과 목표와 지표, 사업평가계획 등입니다. 네, 개별 작성 절차의 중요 내용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업계획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계획 부분의 핵심이 되는 것은 사업 분석과 사업 유형 설정입니다. 먼저 사업 분석은 사업 작동 원리를 도식화하는 것으로 어떤 투입 요소와 어떤 과정을 거쳐 단기, 중기, 장기, 시간 흐름에 따라 성과가 창출되는지를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 유형 설정은 수행하는 사업이 연구개발 성격인지 아니면 연구기반 조성 성격인지를 구분한 후 사업 목적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업 유형에 따라 예상되는 성과 목표나 지표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적절한 사업 유형을 설정한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사업 목적이 상용화를 통한 시장 지향적인 사업인데 기초연구 또는 공공기술 개발 유형을 선택하면 부적절한 유형으로 판정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과 목표 측면입니다. R&D 성과평가법에서는 성과 목표와 지표 간의 위아래 계층 구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상위에는 전략 목표, 중간에 성과 목표, 하위에 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략 목표는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이런 전략 목표는 일반적으로 영역별 기본 계획 등 R&D 상위 계획을 통해 파악하거나 국회 또는 국민들에게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사업 목적을 전략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목표는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구체적 목표로 단계별 목표를 통해 구현됩니다. 이런 단계별 성과 목표는 일정 기간 동안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 최종 성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과정입니다. 단계별 성과 목표 설정 시 주의점으로는 사업의 전략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향후 사업 평가의 기준이 되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과 목표의 가중치는 목표 달성도를 위한 우선순위, 중요도 등을 반영하여 가중치 합이 1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성과 목표에 대한 가중치 설정은 전략계획서 도입에 따른 신규로 추가된 사항으로 사업 목표 자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계별 성과 목표는 사업 종료 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게 됩니다. 먼저 사업의 종료 시점이 있는 기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종료 시기에 맞추어 단계별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단계별 성과 목표가 바로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최종 목표 달성을 유도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의 종료 시점이 없는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지원 기간, 규모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을 목표 기간으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단계별 성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성과 목표는 사업의 전략 목표 연계되어야 하고 가중치 합이 1이 되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끝으로 성과지표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성과 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잣대를 의미합니다. 성과지표는 단계별 성과 목표별로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성과지표는 창출된 성과의 특성에 따라서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질적지표로 간주합니다. 설정한 전체 성과지표 중 60% 이상을 질적지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지표는 성과 목표별 주요 핵심 성과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질적 성과지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논문의 경우 단순 논문 건수가 아닌 논문 저널의 영향력 지수를 기반으로 학문 분야 간 편차를 보정한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를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경우에도 등록 특허의 단순 건수가 아닌 특허 자동 평가 시스템을 통한 분석값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술료의 경우에는 기술 이전 건수는 양적 지표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으로 창출된 기술료나 매출액을 질적 지표로 간주합니다. 추가적으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거 3년간의 실적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성과지표는 목표별 2개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질적지표는 60% 이상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사업평가계획 설정 부분을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신규로 설정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는 획일적으로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 실제 연구사업 진행 단계와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사업이 실제 수행되는 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단계에 맞게 평가 주기를 설정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평가 주기 3년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평가를 받지 않는 기간이 최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받을 시점을 스스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측면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이 부분 역시 전략계획서 도입에 따른 신규 영역으로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과 목표로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사업에만 적용되며 대표 핵심 특허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즉, 특허 개발이 사업의 주된 목적인 경우 특허의 주요 내용과 질적 수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특허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주체 간 역할 분담과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끝으로 연구개발 사업 종료 이후 단계로 성과 활용 및 확산에 대한 계획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종료 시점이 존재하는 기한 사업만 작성합니다. 즉, 사업의 종료 시점이 없는 계속 사업은 이 부분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종료 연도를 기재하고 성과 활용 확산 계획서 등의 제출 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과 활용 확산 계획서를 사업 종료 당해 연도 또는 종료 다음 연도 중 언제 제출할지, 사업 효과성 분석 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 시점 중 언제 제출할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의 4, 5단계 절차를 통해서 사업의 전략계획서를 작성하고요. 이 전략계획서를 통해서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끝으로 전략계획서 도입 취지의 의미성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둘째, 사업 수행 부처나 현장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끝으로 번잡하고 복잡한 계획서 점검 절차를 단순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략계획서 도입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개별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관련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부처의 행정부담을 축소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아울러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과기부 혁신본부에서 전략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적 방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실익을 도모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이봉락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